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는 생강청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생강은 겉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사이사이의 흙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주세요. 숟가락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겨주세요. 햇생강은 껍질이 얇아 고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깨끗이 손질된 생강은 잘게 썰어주세요. 너무 큰 생강을 착즙기에 넣으면 모터가 고장날 수 있어요. 착즙기를 이용하여 즙을 짜주세요. 착즙기가 없을 때는 믹서에 갈아 고운 면보로 짜주세요. 오렌지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즙을 짜주세요. 즙을 짜낸 생강 찌꺼기는 충주를 담아 생강수를 만들어 고기나 생선 요리에 이용해보세요.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요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강즙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어 전분을 가라앉힙니다. 냄비에 생강즙을 부어주세요. 바닥에 가라앉은 전분은 넣지 마세요. 오렌지즙과 설탕을 함께 넣고 잘 섞어준 후 끓여줍니다. 농도와 색이 짙어지고 주르륵 흐를 정도로 졸여지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생강청이 식으면 훨씬 걸쭉해집니다. 생강청을 보관하는 용기를 뜨거운 증기로 소독해주세요.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청을 담아주면 완성입니다.